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할 배본철 교수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지 아니한지 이런 것들도 알기 원하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알쏭달쏭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무언가 그 주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 속에서 뭔가 우리가 놓치고 또는 뭔가 불순종한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자세,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더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난 후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시는 것은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인가? 네, 상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경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태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정착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저는 세 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된 상태. 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다.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은 뭐 기적을 행하고 어떤 몸이 막 진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니, 물론 그것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바로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실체라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쉬지 않는 교제, 끊임없는 교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려우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와, 난 성령 충만을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정말 성령 충만의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 우리 크리스천 신앙의 액세서리도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꼭 성령 충만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성령 충만이 어째서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Union with Christ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Union with Christ. 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적 영성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닮은 자처럼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거,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건 도덕적 어떤 정결이나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사건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우리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그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우리도 죽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의 차원으로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면서 경험적으로도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들은 자꾸 경험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적용하기 아주 정말 쉬운 팁을 하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기쁨, 기도, 감사.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마도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어딘가에 액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법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사를 보십시오. 각 세 단어에 부사들이 있죠. 항상, always, 또 쉬지 말고, without ceasing, 그 다음에 범사에 in everything.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그랬으면 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사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과연 우리 현재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 이 부사적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도 좀 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또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이거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충만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된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항상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Rejoice always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도도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는 주님과 함께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앞에 열어드리고 그분에게 교제를 청할 때 우리들은 쉬지 않는 주님과의 다이얼로그,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쉬지 않는 기도예요. 그다음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이해타산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감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위하여 주신 그러한 일들만이 나에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배후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거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무슨 일이든지 간에 to the Lord,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자, 여기에 보면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In the Lord, with the Lord, to the Lord.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주님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복음적인 영적 삶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아, 내가 지금 주님과 쉬지 않는 기도 속에 있는가? 또 내가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체크해 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재밌죠? 굉장히 쉽죠?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실천 가능한 그런 일로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성령 충만하지 못하시다고요? 아, 그러면 회복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회복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회복하시면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서 성령 충만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에 대해서든지 그 일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꼭 저하고 약속하십시오. 오늘부터 이것을 꼭 실천하시면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더 증진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우리의 목표입니까? 우리의 영적 삶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성령 충만하면 결국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닮은 자로 자꾸 성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화시키는 일. 성령, 거룩한 영 아닙니까? 예,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져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목적과 모든 삶의 모든 양상에 있어서, 그 능력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내 영혼 속에 이 정결, 깨끗함, purity, 이 정결함, 이 정결함이 능력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아주 순수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전에 있었던 세상과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 정욕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은 사라지게 되고, 내 영혼 속에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또 주님께 대한 사랑, 이런 마음이 가득 차니까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 그것은 바로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봉사적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인간의 능력이나 수단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간다면, 또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함, 이 거룩함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힘있게 온 만방에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인생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힘이 나오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함이 임하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흥미롭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열매들이 가득 넘쳐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저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요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쏟아버렸어요. 막 은혜를 쏟아버렸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버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증진되어질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이 점점 더 강하게, 더 확고하게, 더 성장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고 증진해 갈 수 있는 비결.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럼 회복해야 되겠죠? 자꾸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는데 자꾸 자책을 하시면서
아,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아,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이건 이것도, 아, 그러면서 회복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자꾸 돌리면서 자꾸 우울증의 어떤 그 구덩이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또 내가 또 어떨 때 특별한 어떤 죄를 짐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이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회개했으면 이제는 다시 얻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왜?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준비만 되면은 믿음으로 금방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준비만 확실히 돼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의 조건을 잘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 충만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수단, 이것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된다. 자, 은혜의 수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수단이 있습니다. 네,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은혜의 수단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 은혜의 수단, 또 말씀 읽기, 큐티, 또 기도 생활, 또 크리스천 신실하신 분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봉사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아주 열심히 그 은혜의 수단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증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삶,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의 키워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이 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은혜의 수단, 내 참여하는 노력, 땀 흘림, 이것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교제하는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더 부지런히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더 강화시켜 나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또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충만한 거룩한 은총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치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성경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좀 많은 분들에게 소문을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꿈이란 무엇인가, 꿈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